라이브 외쳐주세요. 감동의 선녀님을 결출할 시간 특선 라이브. 에헤, 라이브. 야, 이 두 분의 조합은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보컬 끝판왕 두 분이 뭉쳤네요. 자, 듀엣곡으로 돌아오신 김나영재, 김나영, 신영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너무 웃긴데, 입술만큼 두툼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분입니다. 틴탑의 메인 보컬이자 멋진 솔로 아티스트 니엘 씨 모셨습니다. 니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니엘 올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네, 맞아요. 야, 자주 좀 최다 출연해 주시죠, 올해. 아, 너무 좋죠. 초대만 해주신다면 예.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작업을 열심히 하는 모양이구나. 맞아요. 바로 작업해서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두 분도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신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가수 김나영입니다. 김나영 씨는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뭐 이렇게 예, 네,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영 씨? 저 뭐 대충 살 찌우면서 잘 지냈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어, 그래요? 살 찌우셨어요? 그 전에 저를 기억 못 하셔서. 아, 아니, 왜요? 김나영 씨 노래 그렇게 잘하시는 김나영 씨. 아, 아닙니다. 기억 못 할 수가 없죠. 나영 씨 한번 꼭 보고 싶었었어요. 아, 정말요? 그때 뵀었 아니, 아니, 라이브 하는 거를. 아, 라이브 하는 거를. 노래를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죠. 아, 너무 잘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두 분이 전 윤재 씨도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 두 분이 이렇게 또 콜라보를 하게 되셨습니까? 네. 어, 저희가 일단 학교 또 선후배이기도 하고요. 네. 누가 선배? 윤재 씨가. 제가 선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나영 씨 곡을 한번 써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음악을 잘해요. 어, 그러니까 서울 예대들이 네. 음악을 잘해. 둘이 함께하면 좀 돈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힘을 합해 보자. 뭐 제안을 먼저 하신 거예요, 용재 씨가? 어, 나영 씨네 이제 대표님이랑 또 제가 친해가지고 대표님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예, 이렇게 성사가 됐어요. 앨범 뭐 한번 하시죠. 네, 들이대세요, 성. 예, 어. 이제 저희가 새로운 싱글을 냈는데 그 내일 이별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내일 이별을 준비하는 어떤 두 남녀의 어떤 심경을 표현한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갑자기 근데 아, 생각나요 이별. 예전 일? 아니, 예전 일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일단 제목부터가 어. 내일 이별. 이별을 예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감을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를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아니요. 아, 힘들지 않았어요 전혀? 아, 전혀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 지금 뭐 소리예요? 아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소리예요? 네, 아쉽게도 제가 뭐 소리예요? 모솔로. 모솔로 합시다. 네. 네. 야, 신영재 씨가 작곡 작사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어, 진짜? 네,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저번에 이제 처음 인연이 됐을 때도 그때도 제가 작곡을 해서 그때 사실 성적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오. 양다일 씨랑 같이 부른 노래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 그때 좋아서 아, 이제는 양다일 빼고 내가 불러야 되겠다. 아, 예, 제가 직접 뛰어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두 분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우리도 좀 부를 수 있는 난이도입니까? 대중들한테 허락되는 노래입니까? 아, 충분히. 어, 그래요? 네, 어, 충분히 소화 가능한 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아까 리허설 하는 거 봤더니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충분하다. 네. 저 어, 이제 뮌헨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좀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아직도. 예, 이제 클럽팀으로 돌아가서 예, 예. 열심히 이제 또 바쁘실 때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지금 바로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 네. 이별. 네. 아, 노래하시죠. 자, 두 분은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김민재 선수는 더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 김민재 선수보다 형이죠. 우리 형이죠. 이제. 예. 네. 김민재 선수가 신용재 씨를 닮아가는 거죠. 민재 씨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물고기 많이.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니 씨 닮은 니모 뭐 이런 니모 이런 니모. 애들. 엘 니모 뭐 이렇게. 물고기 쪽으로 좀 많이 들었어서. 아, 뭔가 모르게 약간 물 속에 있을 것 예, 같은 느낌이 있네. 물 속에 살 것 같다고. 자,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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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별. 수고했어 우리 마련 열심히
열심히 행복하려 했잖아. 차오른 만큼 꺼져버린 시간들. 몇 번의 꽃이 다시 피도록 살 수 없는 계절이 다 놀아서 그 시간만큼 시들어야 하겠지. 나는 어떤 표정으로 말해야 할까. 감동적인데 듣는 국민들이 봉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김나연 씨가 앉아봐요. 이거 왜 망언을 해갖고 이거를 다 같이 부르자고요? 충분히. 예. 네. 누가요? 할 수 있잖아요. 누가요? 누구나? 여기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방청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인정한다. 자, 한 명, 한 분이 안 나. 어? 어, 저기 한 분. 한 분 계세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Yes. 어, 진짜? 한번 해주시죠.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아니, 가사 말고. 추억이 쏟아질 테니까. 추억이 쏟아질 테니까. 오. 마이크 들어볼게요. 마이크. 마이크. 아니 한번 나영 씨가 한번 해주고. 가능하다. 음이 맞는지 다시 한번 나영 씨가 한번 할까요? 예. 네. 추억이 쏟아질 테니까.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시, it's your turn. 자. 추억이 쏟아질 테니까. 와. 오, 얘 잘한다. 네. 나영 씨 선물 하나 주세요, 저분. 예, 예. 부를 수 있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예. 뭐예요? 예, 이거 뭐 좋아하실 수도 있죠. 사료 드리겠습니다. 사료입니다. 좋아하실 거라 사료 됩니다. 야, 이민재 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니 그렇게 처절하고 슬플 거면 헤어지질 말던가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또 아라고 또 아. 또 생각이 나신 겁니까? 네? 아니. 민재님이 또 어떤 이별을 하셨는지 되게 생각이 돼가지고. 민재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들으세요? 저 너무 잘 들었고. 사실 제가 여기 좀 오늘 잘못 나온 것 같다. 왜요? 두 분 다음에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아하. 아닙니다. 결이 다르죠. 네. 그럼 결이 다르겠죠. 그럼. 느낌이 다른. 네. 아, 근데 너무 제가 지금 오늘 기호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니죠, 우리 모쏠이 느끼기에 노래는 많이 슬프게 느껴지나요? 경험을 직접 안 해보셔서. 그렇죠, 그렇죠. 경험을 못 해봤지만 제가 상상을 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아, 상상을.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일은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 정말 너무 슬펐어요. 네. 지금 쉽게 보내지 못할 거야 가사가 계속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정대기님께서 쉽게 부르진 못할 거야. 어, 정대기 이름이 특이하시네요, 그죠? 큰 귀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 3782번님께서 지금 방청 중인데 진짜 라이브로 들으니까 레전드네요. 얼마 전에 이별 위기였는데 눈물 쏟고 갑니다. 이별 위기, 헤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378이니. 요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나이 여쭤봐도 돼요? 마이크를 한번 드려봅니다. 마이크. 자, 마이크. 나이 여쭤봐도 돼요? 나이 살짝 여쭤봐도 돼요? 올해 18살 됐어요. 그러니까 10대 같아서. 아, 그래요? 이별의 이 위기가 이유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아, 그 놀러 가기로 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그게 아니라 그리고 막. 그리고 막. 난 여사친 집을 데려다 줬다고 소문을 들어서. 어머. 아, 그 기분 나쁘지. 들켜 버렸어요, 거짓말을 하다 저한테. 그래서 헤어지지 그랬어요. 어머, 미쳤나 봐. 근데 결국 용서해 줬던 포인트가 뭐예요? 아, 그 사실 앨범 낸 거 알아가지고 그거 듣고 안 되겠다, 헤어지면 안 되겠다. 아, 이게 너무 슬퍼 보여. 네. 슬퍼서. 아, 슬플 것 같아서. 네. 아. 남자친구한테 한 말씀 남기시죠. 한 번만 더 걸리면 내 손 안에 죽는다. 아유, 눈빛 봐. 누굴지 모르지만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니엘 씨가 선물 하나 주시죠. 아, 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살도 네. 경험을 해본 건 니엘 씨는 경험을 못 해요. 니엘 씨가 선물 드립니다. 치실 드립니다. 치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니엘 씨 노래 홍보할게요. 네네. 타이틀곡이 저도 이별 노래인데요. 네? 네, 이별하러 가는 길이라는 아, 노래예요. 그때 그 노래잖아요. 네, 전에. 그때 그 노래예요. 네, 저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나와서 홍보를 했는데 저도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요. 경험도 네. 없는 가사를 썼네요. 네, 이게 상상하느라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다들 이별 이야기를 네. 요즘. 아니 뭐 사실 사랑은 이별하는 맛이죠.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근데 사실 이 곡을 6년 전에 써놓은 곡이라서 와. 네. 6년 전에 있었던 상상을 되게 상상을. 6년 동안 하느라고 상상 속에 사시네요 보니까. 예. 상상 속에 사세요. 예. 그래서요. 아, 그래서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이게 버전이 따로 있다면서요? 아, 스피드업 버전이 따로 있는데 이게 사실 요즘 이렇게 발라드를 스피드업해서 챌린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수록만 하고 챌린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요? 그냥 이제 스피드업만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왜 굳이 챌린지 안 했어요? 만들어 놓고. 아, 춤을 만들어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아, 춤이 있어야 예. 되는데. 그거는 상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상상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 이별했는데 춤추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좀 그래서. 자, 니엘의 이별하러 가는 길. 자, 노래하시죠. 네.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아이돌들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연습생 시절부터 네. 예, 이게 또 뭐 연애할 시간이 없어 갖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뭐
사랑을 많이 해보는 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쁜 사랑을 많이 하는 건. 그러니까. 네. 근데 얼마나 바빴으면 연애조차 못 못했으니까. 자, 상상으로 가면 쓴 노래가 네. 슬플지 저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별하러 가는 길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호. 이건 사랑이 맞더라.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니들 맘대로 말하지 마. 그저 사랑했던 것뿐인데, 소중했던 것뿐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해. 널 정말 많이 사랑했었다고. 이제 내가 널 속에서 살게. 내 삶에 내 삶이 더 맞닿게. 이런 말을 해도 돌아올 일 없다는 걸 아는 내 모습이 한심해. 이별하러 가는 길, 사랑이 변하러 가는 길,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었지, 그냥 걸었지. Yeah. 내게 말해 왜 우리 사랑 변한 것 같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너의 그 물음표에 그저 내가 왜 이 길을 너와 걷고 있는지. 왜 바보처럼 만났을까. 우리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나 봐. 이젠 안녕 그래 goodbye. 이제야 우리 같은 길을 바라보나 봐. 사랑이 변하러 간 길,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었지, 그냥 걸었지. Yeah. 그래 이건 너와 나의 노래. 이건 너 슬픈 한 남자의 고백. 이제 내가 없으니 너네 볼게 또 대져서 들어 우리 이별에게 건배. 이건 너와 나의 노래. 이건 너 슬픈 한 남자의 고백. 이제 내가 없으니 너네 볼게 또 대져서 들어 우리 이별에게 건배. 이별하러 가는 길, 사랑이 변하러 가는 길, 그저 아무 말 없이 꿈이었음 해서 발걸음을 늦춰 조금만 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이 걸음을 멈출 수 있다면 이별하러 가는 길. 요. 이게 상상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노래 좋네요. 재현을 해냈는지 음악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1466번님께서 니엘님 목소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별을 하자는 건가요? 이게 사귀자는 건가요? 이별곡인데 너무 설레요. 아, 제가 목소리라서 감정을 잘 못 담았나 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3782번님께서 이별이 좀 신나 보이는데요. 아, 이별하러 가는 길. 아까 신나본다기보다 약간 경쾌하게 이별을 하러 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못했다 보니까 이별을 또 하면 경쾌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감정이 담겼나 봐요. 중간에 랩을 하신 분은 어떤? 아, 이제 제 친구인데. 예. 네. 네, 이제 저의 뮤직비디오를 찍어준 친구인데. 그 친구예요. 그때도 와서 얘기하셨는데. 네. V오크라고. 맞아요. 예, 그 친구. 예. 네. 이거 이별을 잘 담아낸 것 같은가요? 어때요, 신용재 씨가 보기에? 일단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네네. 이 정도 음악이면은 제가 콘서트에서
저희 이제 신나는 곡 부를게요 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네. 신남을. 와 근데 목소리가 정말 독특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아, 그렇지. 네, 진짜. 개성 있죠. 김보광님께서는 다른 거에 꽂히셨네. 니엘 후드티 갖고 싶다. 자, 3, 4부로 넘어갑니다. 4부로 넘어갑니다. 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르르르 우르르르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르르르 우르르르 이래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걸트쇼 4부에 물렸습니다. 예. 그래서 니엘 후드티를 갖고 싶다고 하신 김보경 씨가 네네. 도대체 어디 거냐고 좌표를 찍어달라고. 아 그래서 우리 나영 씨가 친절하게 뒤에 브랜드를 봐줬는데 네. 영어라서 모르겠다고. 아하.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담백하게. 저도 근데 사실 이게 팬분께 선물 받은 거라서. 아, 선물. 네,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팬분이 뭐 좋은 걸 해주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다른 분이 또 나영 씨한테 꽂혔네. 7728번님. 나영님 쪽쪽기 이쁜데 좌표 좀 말해도 되나요? 뭐 땡만 넣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땡. 더 일땡. 더 일땡. 더 일땡. 땡을 바꿔서 좀 해봐줘. 아 땡일마? 아 오케이. 땡일마요. 네. 더 땡마. 아 용재 씨도 뭐 물어보시는 분은 없지만 니트 정보 좀 한번. 뭐 아무 정보나 하나 주십시오. 예 예. 정보나 하나씩 그냥 주고 마시죠. 드로땡. 아 드로땡. 예. 드로땡.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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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엑스라지.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자, 6184님. 우리 니엘 오빠 빨강 머리했다. 왜 했는지 궁금해요. 너무 이쁘다. 네. 본인의 선택입니까? 이 컬러. 아니요. 이제 제가 얼마 뒤에 다음 달에 이제 솔로 콘서트를 하는데 미리 좀 이제 색깔 좀 네 포스터 촬영을 좀 하려고 미리 색깔을 좀 바꿨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염색을 다시 하셔야겠네요. 색이 네 이제 그때 좀 빠질 테니까 그 전에 또 한번 다시 할 것 같아요. 단콘입니다. 개인의 단독 콘서트. 네 이제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14년. 이렇게 뭔가 춤추면서 하는 콘서트는 처음이라서 되게 설레이고 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별하러 가는 길도 부릅니까? 네. 당연하죠. 아니 니엘의 샤한밤이랑은 또 다른 공연입니까? 네, 완전 다른 공연이 있고 저의 샤한밤은 사실 제가 이제 따로 만든 이제 브랜딩 공연이고 네, 개인 콘서트는 또 따로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타이틀은 따로 브랜딩 공연하고 개인 콘서트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브랜딩 공연은 이제 제 이름을 둘 다 제 이름을 걸고 하긴 하지만 예. 이제 콘서트는 뭔가 이제 저의 아이돌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샤한밤이란 공연은 이제 밴드 분들과 함께 라이브 네, 음악으로 좀 토크하고 이런 컨셉의 공연 디너쇼 같이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야 혼자서 두 가지 브랜드가 있네요. 야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용재 씨도 작년 연말부터 이 허용별이라고 허각 네. 신용재 이만별 이 콘서트 하느라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 하셨죠? 지금 서울, 대구, 성남, 부산, 고향, 광주, 대전까지 했고요. 네. 이제 창원이랑 서울 앵콜까지 이제 남았어요. 뭐 며칠 남았는지? 창원에는 3월 2일, 3일 날 하고요. 서울 앵콜 콘서트는 3월 30일 날 그러니까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지방 행사를 좀 많이 다니는데 네. 갈 때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래갖고 아유. 대박 나셨으니까 앵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맞습니다. 잘 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서울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누가 더 팬이 많아요? 허영별 중에? 아무래도 한별 씨가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한별 씨가 팬이 많습니다. 네. 제일 적은 사람은요? 저요. 제가 제일 적습니다. 네. 아니 서울 콘서트 내일 예매 오픈이라고 하는데 대표로 홍보 한번 하시죠. 아 네 그 이제 저희가 9월에 이제 처음 서울에서 시작을 했어요. 작년 9월에.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보컬 전쟁이라는 타이틀이고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제 서울에서 앵콜 공연을 하게 됐으니까요. 오시면은 정말 보컬 전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와우. 우리 김나영 씨는 작년에 대학 축제를 진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몇 군데 정도 기억나세요? 전부 다 하면? 전국대학교에서 초청이 됐다고? 전국에서? 아니에요. 이거 가짜 뉴스인데. 그럼 뭐 그 정도 버금가게 하셨나 보죠? 그냥 조금 찌끄렸는데. 네. 몇 군데 정도? 아 그렇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한 10군데? 10군데? 아 좀 더 했던 것 같긴 한데. 많이 갔네. 네. 아니, 많이 했네. 좀 더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그 저도 콘서트 합니다, 선배님. 아 그거 홍보하세요. 얘기하세요. 네네. 네, 저는 5월 4일, 5일에 콘서트를 합니다, 5월 여러분. 달. 네, 5월 달에. 5월 달 여러분들 어린이날에 뭐 하세요? 아직 계획 없으시죠? 지금 계획 세우시면 돼요. 4일, 5일 중에 하루 지금, 저한테. 지금 어린이들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당신을 처음 보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도 처음 봤는데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춤도 보여주십니까 콘서트 때? 춤이라니요. 네. 그런 여러분들의 안구를 위해서 제가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 그럼 브랜딩을 두 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리에 씨처럼. 춤을 안 추는 콘서트랑. 그렇죠. 네. 추는 콘서트요? 네네. 추는 콘서트는. 아니 춤을 안 추는 콘서트 안 추는 네. 아 절대 안 출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5월 4일 5일.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용재 씨가 재밌는 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다 방송에서 할 수는 없는 이야기를. 그래 서울예대 에피소드. 아 그렇게 재밌는 썰이라기보다는요. 나영 씨가 많이 알고 있죠. 네. 저요? 저는 이제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센 거 말고. 센 거? 센 거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재밌는 거? 아 하세요. 아 그거 해도 돼요. 아 해도 돼요? 저희 둘이 그 스토리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아 별건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제가 저희 학교가 이제 3학년제잖아요. 3년제. 근데 제가 이제 3학년 졸업반이었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님이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쉬다가 휴학하다가 휴학해서 복학. 복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졸업 공연을 올리는 수업이 있어요. 리사이틀 수업이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수업 때 발표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 아침에 일찍 가서 자기가 원하는 순서에 적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착순이네. 네,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일찍 가서 1번으로 이제 저희 팀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맨 뒷자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선배님 팀이 와가지고는 제 이름을 싹 지우고 어머머 신용재 누구누구 아무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와 이거 깡패네. 아 이게 뭐야 선배로서 그냥 와 내가 먼저 할게 그냥 넌 뒤에 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가 제 뒤에서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신용재 선배님이 한 건 아니고 그 팀의 다른 분이 오셔서 싹 지우고 싹 이렇게 적은 거예요. 신용재가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에이. 제가 이제 사실은 그날 이제 방송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저히 뺄 수가 없고 이것도 뺄 수가 없고 이래서 빨리 하고 가야 돼. 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 제 동기인 친구가 이제 그렇게 그냥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방관을 했어요. 아. 그래서 방관하고. 지금까지 사과를 하고 있고 이번 앨범 활동도 사과의 의미로 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자, 아니 원래 이 내막을 선배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배님 근데 좀 너무했죠. 그거는 좀 심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제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한 거라서. 네, 그렇죠. 그 동기분 성함이 땡땡으로 말해 좀 주세요. 아 김희철이라고 있는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미안해. 자, 그러지 마. 사과의 의미로 원래 이제 양다일 씨랑 김나영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사과의 의미로 오늘 신용재 씨가 네. 직접 양다일 씨 대신에 노래를 조금 그 사과 제가 의미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하. 받아 주세요. 네. 자, 두 분은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헤어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오늘 니엘 씨가 노래를 통해서 많은 그 많이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상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니엘에게 사랑이란? 저에게 사랑이란 팬분들이죠. 네. 방청객의 진심 어린 A가. 네. 에이. 네. 브랜딩은 몇 개까지 하시겠네요? 아 브랜딩은 딱 두 개까지만. 두 개까지만. 예. 공부 많이 하십시오 이 노래로. 네, 헤어진... 제가 한번 가사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보겠습니다. 네, 헤어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김나영 씨하고 우리 신용재 씨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일단 뭐 선착순을 잘 지켜야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 머릿속에 스위치 같은 그런 게 있음 좋겠어. 눈을 감듯 널 꺼놓게. 매일 숨을 쉬듯이 널 사랑했던 나쁜 버릇은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 알아 쉽진 않겠지. 한동안 생각날 테고 행여나 울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혹시 내저 너를 기다리거나 뒤에서 집 앞을 찾아오는 일 안 돼. 실수로라도 내 생각 따위 너는 해선 안 되는 일. 우릴 알던 누군가 스치듯 나의 안부를 묻더라도 웃음으로 받아줄 수 있길. 혹시 내 전화를 기다려 생각 따윈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지내서 길을 찾아보거나 나 몰래 내 소식을 검색하는 일 안 돼. 이젠 안 돼, 우린 안 돼, 너와 나. 잘한 건진 모르지만 후회할진 모르지만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잡고 안겨우리들은 소많은 기념일과 서로의 이름 목소리 잘 알았죠, 니엘? 예. 네. 헤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면 이제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전화 걸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 이름 검색도 하지 말고. 예. 네. 어,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술 취해서 전화하지 말고. 예. 네, 전화하지 말고. 니엘 씨의 그 상상 속의 인물은 가수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직업이 뭐였나요? 직업이. 직업이, 직업이 자동차 정비공 정도였다. 아 자동차 정비사 여자 오프하셨네. 맞아요 맞아요. 오프하신 분을 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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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동욱님께서 듣기 좋다. 여친도 없는데 여친과 이별하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정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안 만나줘서 헤어진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 예. 네. 9202번님. 이 노래 전 남친이랑 같이 들었었던 건데 가사 듣고 서로 너무 슬프다고 했던 게 생각납니다. 아, 잘 지냈으면 잘 지냈으면 서로의 예, 안녕을 빌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이별이네요. 이지은 씨. 어, 신용재 버전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후회 같은 건 안 해봤습니다. 내가 부를 걸. 아. 어 근데 그때 제가 그 군복무 중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막 후회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네. 네. 김현웅님 거 리얼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네. 허 김나영 너무 좋아. 솔직하게 말해서 나 한 소절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 네. 아, 이 노래. 솔직하게 말해서 나 헤어질 자신이 없어. 여기까지 할까요? 와.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나영 씨. 매력적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컬투쇼 김나영 졸업 공연 순서 신용재 팀이 우리 팀 지우고 먼저 써. 아 진짜네. 아 진짜? 아 기사가 떴네요. 예예 예, 예. 야 제가 어떻게? 3년 동안 입막음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기사가 나버렸어요. 예. 예. 그렇게 됐네요. 아 사과를 근데 한 10번 정도 받았어요. 아. 술자리에서. 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드렸나요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 어. 네. 네. 안 그러면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럼 기사 한번 더 내주시죠 이 기사분. 네. 기자분 사과 받아들여까지 받아들여까지 받아들여 열 번의 사과 끝에 받아들여. 자 이제 니엘 씨 라이브 부탁드릴 시간인데 네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어 이것도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오늘이란 노래예요. 사랑에 관한 얘기인가요? 아니 이건 사랑에 관한 노래가 아니고 네. 일단 제가 약간 뭔가 힘들었을 때 아, 과연 행복이란 뭘까를 생각하면서 아, 약간 일기 같은 느낌. 예, 약간 일기 같이 썼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를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아우 좋네요. 좀...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진짜로 본인. 예, 이거는 제 아, 알겠습니다. 바람이죠 바람. 예, 자 라이브 속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자 니엘 씨 후드티가 아주 멋진 후드티를 입고 와갖고 지금 머리 색깔도 너무 그냥 에? 아, 자 오늘이란 노래 가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하면서 아티스트들 분들한테 늘 여쭤보는 질문인데 네. 사랑은 김나영 씨한테 사랑은 나에게 사랑은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죠? 노래란 얘기인가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예. 사랑은 노래란 얘기인가요? 뭐 마이크란 얘기인가요? 예. 뭐 어떤 뜻인가요? 예? 예. 자, 니엘 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티내는 법을 알지 못해 난 어려서 배웠지 감정을 숨기는 법 아픈 줄도 모르고 어린 날 외면했던 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내게 와 슬픔이 웃었을 때 웃음이 슬펐을 때 내가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나는 더 사랑받을 거야 오늘보다 더 사랑받을 거야 매일 눈 감으며 기도해 내 맘속 밤이 오면 기도해 괜찮아질 거야 오늘보다 언제 부터 잊고 지냈던 걸까 의미 없는 나의 하루가 또 지나가 고단했던 나의 하루 끝에서 이렇게 지친 내 몸을 미워해 I don't know what should I do yeah.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나는 더 사랑받을 거야 오늘보다 더 사랑받을 거야 매일 눈 감으며 기도해 내 맘속 밤이 오면 기도해 괜찮아질 거야 오늘보다 더 감사합니다. 이별하러 가는 길이란 노래보다 이 노래가 더 슬프네요 느낌이 그죠? 가사를 이 노래에 붙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게 또 예. 진심을 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또 예. 본인의 진심 아, 상상이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상상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 오윤영님께서 아 이게 노래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후디티만 보여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리다고 행복하자고 모두 행복배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님이 깊은 저음과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너무 좋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제 의도를 너무 파악해 주시고 네, 문자를 읽으면 바로바로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누구는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어색하실 텐데 광고나 들을까요? 좋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오늘 김나영 씨, 신용지 씨, 니엘 씨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약하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또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언제든지 대기 중이니까 네. 다시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일도 좀 나와주시겠어요? 아 내일은 제가 또 일정이 있어요. 아, 예, 예. 아 내일만 안 되네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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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내일이 비거든요. 내일이 비었어요? 아 한 또, 1년 뒤에나 뵙겠네요. 그분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 네. 저 오늘 이렇게 컬투쇼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뻤고요. 우리 태균 선배님, 뮤지 선배님 만나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노래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은지 씨. 네,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내일 이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컬투쇼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뮤지 씨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태균.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